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K입니다. 자, 오늘 6월 7일 오늘의 주식시장 방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작하기 전에 한마디만 말씀드리죠. 미루 꿈인가 뭐 이름도 희한하던데 쓸데없는 글 남기면 신고하니까 말 조심하고 먼저 일침 딱 놓고 합니다. 자, 오늘 코스피 시장 플러스 0.69% 상승한 그런 하루였고요. 자, 코스닥 상승폭 큽니다. 플러스 1.23% 상승. 자, 여기 인근에 이전에 본 시연했던 고점 부위의 상단 추세선 조금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이나 코스피 시장 갭으로 오늘 저항을 뛰어넘었거든요. 그래서 양호하게 오늘 마무리했다 생각 들고요. 자, 그에 비해서 코스닥은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로 끝났기 때문에 코스피보다 코스닥 오늘 좀 더 상태가 괜찮았고요. 자, 무엇보다도 기관 외국인 양대 시장에서 쌍끌이 제법 들어왔습니다. 거래소에서 외국인 1409억 매수, 기관 1739억 매수, 코스닥에서도 외국인 1359억 매수, 기관은 51억 매수. 자, 선물도 8976계약, 콜옵션도 25억 매수한 그런 하루였습니다. 자,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우리나라 시장 강하게 가려면 기간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 들어오면 좋다 했는데 양대 시장 오늘 쌍끌이 들어와서 상승세 제법 있었습니다. 자, 프로그램 매수세 잠깐 체크하자면요. 자, 장 초반부터 꾸준히 지속적으로 2200억 이상 순매수 들어왔고요. 코스닥도 보시면 자, 지속적으로 1000억대 매수 들어왔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가지 참고로 해야 될 만한 조건들 중에서 무난하게 다 전부 다 조건들이 맞아떨어지니 상승세 오늘 크게 시연한 하루였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먼저 종목들 챙겨보기 전에 파미셀에 대해서 종목 질문 주셨는데요. 댓글로도 간단하게 말씀드려놨습니다만 19,500원 19,500원 매수가를 하셨고, 자, 향후 주가 궁금하다 하셨는데, 자,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 17,800원 정도 라인만 지켜내면, 거기가 여기 60일 라인이거든요. 자, 여기만 잘 지켜낸다면 상승 21,000원 정도는 무난하게 할 수 있겠다. 자, 그러나 여기 60일 이평선 깨지게 된다면 밑으로 15,000원 정도까지도 열려 있으니까 잘 대처하셔라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자, 이런 모양도 보시면 상승 이후에 눌림목을 가볍게 주고 계속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데 21선은 강하게 뚫으면서 밑으로 쳐졌기 때문에, 자, 그리고 21을 다시 올라탔다면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해야 되는데 여기를 깨버렸으니까 추세가 조금 훼손되고 있다. 그러나 마지막 이평선 60일 이평선 여기를 지지하고 있으니 강한 상승세만 나온다면 매수가까지는 충분히 나오고 한 21,000원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까. 그 이유는 더 지켜봐야 됩니다. 이것은 하루하루 급등락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긴 흐름은 그렇게 말씀드리기 힘들고, 자, 여기 60일선 깨는지 여부 잘 체크하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나머지 종목들 한번 체크해보죠. 자, 보시면 삼성전자 오늘 조금 쉬어가고 있고요. 나머지 IT 종목들 좀 강세 나타내고 있고, 코스닥 IT도 뭐 강세고요. 그리고 반도체 강세, 조선주, 현대미포를 제외하고 좀 강세고요. 자, 조선 기자재 상한가 간 종목도 있네요. STX 엔진 이런 종목들 상당히 강세네요. 건설 쪽은 좀 쉬어가고 있고, 기계 STX 엔진 요 같은 종목이네, 그죠? 철강주 오늘 좀 강세입니다. 포스코, 현대제철 강세. 자, 화학주도 비교적 강세. 석유화학도 마찬가지고요. 자동차 비교적 강세, 현대차 제외하고.
자, 유통주에 비하면 내수주 중에 그동안 잘 가고 있던 신세계 호텔신라 좀 눌러놓은 모습입니다. 자, 증권주도 비교적 강세고요. 은행 보험 반등세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바이오 제약주도 강세죠. 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여기 5만원대 지지할 거다 는 생각 아직까지 유효합니다. 49,000원, 5만원권은 강하게 지지할 것이다 생각 들고요. 다만 단기 박스권 형식이기 때문에 52,500원 여기를 강하게 돌파하기는 힘들지 몰라도 지금 시장이 상승세로 돌아선다면 52,000원에서 54,000원 사이 반등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상승세 지속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외국계 매수세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소폭이나마 플러스 더 많죠.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괜찮다 했는데 오늘 모양 어느 정도 만들어주면서 1.7% 상승했고요. 자, 오리온. 자, 여기서 고민한다 했는데 오늘 와한7%또 가더라고요. 야, 그러나 뭐 고점대에서 좀 밀리긴 해서 3%대 상승 마감. 그리고 현대차는 여기 보시면 자 월봉으로 보시게 되면 여기 지지권입니다. 그죠? 그래서 충분히 중장기로는 매수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자 위에 이평선 14만 5천원대 여기에 21 이평선 인근에서 조금 저항받을 수 있겠으나 자 왔다갔다 하면서 크게 밀리지 않으면 자 바톤 터치하면서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중장기로 차근차근 나만의 적립식 펀드 형식으로 한 달에 한번 내지는 아니면 자금 어느 정도 될 때마다 조금씩 추가 매수해서 중장기로 들고 갈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자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하실 분들은 15만원에서 끊어도 되고 아니면 16만 5천원까지 쭉 어느 정도 들고 가셔도 상관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LG생활건강도 신고가 권으로 날아가고 있고요. 자 삼성전기도 계속 신고가 권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한국금융지주 고점대에서 약간 밀리는 모습.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세계와 호텔신라 좀 눌리고 있거든요. 자, 이것을 기회로 좀 삼자. 지금 말고 한 40만원대, 39만원대까지로 밀려주고 양봉 쓰면 여기서도 접근 가능하다. 자, 기다리고 계시면 됩니다. 자, 말씀드립니다. 다시 40만원권까지 정도 기다렸다가 양봉 쓰면 자, 40, 한 4만원까지 10% 먹기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호텔신라 마찬가지로 기다려야 된다. 이것도 한 10만원 초반까지 자, 쫓아가시면 안됩니다. 자 이마트 반등세 나오고 있으나 아직까지 모양 별로구요. 자 포스코가 날라버렸네요. 전고점 인근까지. 자 그렇다면 늘려주는 35만원권 정도 늘려주면 관심만 가져보자 말씀드리겠고, 자 은행주 반등 좀 나오고 있네요. 저 그동안 낙폭이 좀 과대했던 종목들 좀 낙폭 축소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에 비하면 건설주 앉아 위태위태합니다. 여기서 밑으로 쳐져버리면 이제 본격적으로 좀 조정 시작될 거다 판단됩니다. GS건설은 그나마 양호합니다. 아직까지 20일 깨는지 여부 잘 판단하십시오. 보고 자 농심 중장기로 가능하다고 여기 인근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오늘 아직까지도 모양 괜찮습니다. 이제 하락 추세 다 돌파해냈습니다. 중장기 아니더라도 단기적으로 33만원대까지 조정 좀 오면 자 매수 기회 포착해도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보여드릴 만큼 보여드렸으니까 위로 올립니다. 추가 종목 보셨죠? 여기 위로 올립니다. 기아차는 관심 가지자. 자, 좀더 아직 매수 타이밍은 나오지 않았으나 조금 더 관심 있게 볼 필요 있겠습니다. 위로 올립니다. 이게 또. 자 그리고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은 제가 따로 컨텐츠 하나 만들어서 운용하겠다 했으니까 다음 방송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 강력한 저항대를 갭으로 다이렉트로 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갭 상승했던 저가 부위 지켜내고 마감했기 때문에 내일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하겠다 보고, 기관 외국인 쌍끌이 들어오고 있다. 선물도 대규모 환매수 들어오고 있다. 자, 이러한 것들은 상승 방향으로 어느 정도 더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코스닥은 밑에 이평선들 저항 다 뚫고 밑에 다 깔아놨습니다. 지지권이거든요. 다만 여기 위에 저항권이 조금 존재하나 지속적으로 매수세 들어온다면 자 나스닥처럼 상승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미국 다우존스 나스닥 한번 챙겨보자면요. 자 플러스 다우존스
0.39% 상승 중이고요. 자, 나스닥 선물 플러스 0.23% 상승 중입니다. 나스닥은 전고점 넘었죠. 나스닥이 더 세다 그랬습니다. 자, 다우존스도 전고점 인근 돌파하고, 자, 여기 인근에 저항들 포진하고는 있으나 상승하는데 별 무리 없는 모습이다.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전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죠. 바이바이. I'm Dr. K.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